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여름 공포영화 준비하느라 나름 서늘한 기분으로 열심히 찍었는데 보시는 내내 그 기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영화 터널 3D로 인사드리게 됐는데 제 또래 젊은 배우분들과 함께 정말 에너지 씨 으쌰으쌰 하면서 정말 좋은 영화 만들었습니다. 청춘 호러예요. 아, 청춘 호러 자체가 매력이다. 예, 예. 굉장히 좀 보시는 내내 그 에너지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에너지와 되게 상반되게 3D로 촬영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무드나 이런 게 서늘한 그런 분위기를 오히려 더 가까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올여름을 좀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터널이라는 공간에서 주는 가장 극대화된 공포감? 네. 그런 것들이 가장 그 영화적 그런 큰 미장센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이 그런 게 터널에서 느껴지는 공포감과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이 어필을 하려고 했고 또 아까 유미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젊은 배우들이 네. 또 굉장히 으쌰으쌰 찍었어요. 네, 정유미 씨 같은 경우 저랑 실제로 동갑이에요. 나이가 동갑이고 제가 뭐랄까 그 느껴지는 그 아우라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겉으로 분출은 하지 않지만 뭔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말 큰 바위 같은 느낌? 와. 뭐 이렇게 제가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따뜻한 큰 바위? 예, 예. 정말 이렇게 소주잔을 한 잔 기울이는데 제가 지금 정말 좋은 술을 함께 하고 있구나. 예, 그런 느낄 정도로. 예, 물론 이쁘기도 하거니와. 예.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글쎄 믿음이 간다라고 할까요? 앞으로도 네. 한번 멜로에서 한번 이렇게 멜로 만나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별명이 연선비예요. 연선비. 연선비? 예. 아, 선비 같다고. 선비 같아. 아주 그냥 저 독야청청. 독야청청. 어디 저기 위에서 저희를 막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예. 같이 촬영하는 분량은 많진 않았는데 뭔가 그 안에 흐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예. 느낌이랄까? 그래서 연기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같이 뭐 얘기 연기에 대한 얘기나 배우로서의 뭔가 그런 고충이나 이런 얘기를 해보면 대화가 잘 통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